자, 여러분들, 네,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네, 자, 좀 어려웠지, 그치? 뭐 이제 어려웠으니까, 이제 계속 어렵다. 뭐 이제 수능도 어려울 거고, 막, 뭐 어떡하지, 막 이러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6평이잖아, 그치? 아직 멀었어, 수능까지. 그러니까, 더잘좀 준비합시다. 뭐 엄청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6평은 되게 막 복잡하고 희기망측한 거 많이 나왔는데 9평 가가지고 되게 안정화되면서 뭐 그대로 수능에 또 갔으니까 뭐좀 9평이 쉬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어쨌건 6평만 요것만 보고서 뭐 수능 트렌드가 이러네 저러네 말하고 막 함부로 예단하기엔 이르다, 알겠지? 어쨌건 여러분 개념에 충실히 그다음 열심히, 알겠죠? 그렇게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면 되고 조금 난해서 선생님도 이렇게 풀어보면서 뭐 애들이 이제 풀면서 뭐 많이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준킬러가 뭐 이제 다뭐 알고 있겠지만 준킬러가 조금 이제 계산도 복잡하고 조금 이제 옛날처럼 아주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고 또 의외로 21번, 30번이 좀 쉬웠어요. 그렇죠? 30번도 29번도 그러니까 킬러 쪽에 나왔다라는 게 옛날보다 난이도가 조금 내려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뭐 이렇게 딱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하여튼 결국에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마치는 걸로 해봅시다. 자, 선생님 주요 문항 좀풀 건데,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그래도 30번부터 한번 좀 먼저 풀어볼게요. 30번부터. 자, 어쨌건 30번이 가장 뭐 그래도 뭐 난이도가 내려갔다 그래도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니까 이 30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니까 상수 A에 대하여, 그래서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있어. 어이구, f(x)가 뭐래요? A 사인 세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b 사인 x. 됐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줬냐면, f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온대요? 3루트 2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f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5루트 3이 나온대요. 어이구, 좋다. 자, 요거 준거 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짓을 시키나 싶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 집어넣고 3루트 2, 3분의 파이 집어넣고 5루트 3 때리면 뭐가 나올까? 그래, A값, B값이 나올 거야. 이건 계산 여러분들 좀 맡길게. 그렇게 하시면 A가 몇 나오냐면 16 나올 거야. 그럼 B가 몇 나올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fx가 완성됐는데 fx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16 사인 세제곱 x, 그다음 마이너스 2의 사인 x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죠? 이게 이제 fx.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설마 30번인데 얘들아 지금 a값 b값 구하세요 하고 이거 여기다가 넣어보고 요거 넣어봐가지고 ab 구하느라고 이런 거 줬을까? 니네가 문제 만들면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어? 이거 그냥 a 차라리 뭐 이거 시킬 거야 그냥 글쎄 그냥 줘버리지 않겠냐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했어? 자자 뭐좀 이따 또쓸 일이 또 있나 보지 뭐. 그치? 어쨌건. 자, 그래놓고 이걸 만족하는데, 그 다음, 실수 t를 줬어. 근데 t가 뭐래요? 1에서부터 14 사이에 있대. 아이고. 자, 이것도 뭐다 이유가 있겠지. t가 1에서부터 14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대요. 자, 여기에 대하여, 함수 y equal fx의 그래프와 직선 y equal t가 만나는 점에 x 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xn이라 하고 라고 했어. 그쵸? 여기까지 좀 문장이 길긴 한데 읽고 체크가 좀 돼야 돼요. 돼야 돼. 자, 어쨌건 뭐라 그랬냐면 요 fx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랑 누구? yn equal t가 있대. 근데 그 yn equal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14야. 좀 했을 때 이렇게 쓸까 그냥? yn equal t와 근데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14 사이에서 존재할 거야. 얘네들의 뭐? 교점.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딱딱딱딱 X1, X2, X3, X4 이렇게 쓸 거래. 그쵸? 근데 너무 고마운 건 말이야. FX 그래프를 말이지. 그려줬어. 그쵸? 그려줬어. 이거 뭐 미분해서 그리고 하려면, 어우, 빡셌겠지, 그치? 생각보다, 뭐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빡셌을 것 같은데, 참 고맙게 밑에다 그려줬어. 그쵸? 아주 이쁘게. 알았죠? 이쁘게 잘 그려줬어. 자, 그럼 이제 그 그래프를 살짝만 파악만 좀 해보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 미분해서 그려야 될거 아니? 오늘 미분해볼까요? 미분을 빵 때리시면, 요게 638에서 48, sin 제곱 x, 그 다음 코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아이고,
코사인 x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묶을까요? 그렇지, 코사인 x로 묶을까? 코사인 x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48 사인 제곱 x,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당연히 일단 0 될 때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0 될 때를 딱 찾아버리면 자, 두 가지가 나오네요. 먼저 코사인 x가 뭐일 때? 0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사인 제곱 x가 뭐일 때? 그렇지, 뭐 48분의 2니까 24분의 1일 때. 조금 더 어차피 루트 씌워버리면 사인 x라고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분의 1일 때.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때가 뭐야? 그 값이 0일 때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잠깐 또 보면 이런 얘기까지도 해야죠. 여기 봐요. 코사인이 0일 때는 뭐 너무 쉽지, 그치? 코사인 함수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x가 0일 때는 당연히 일단 딱 보이는 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일 때죠. 그 다음 얘는 그럼 뭐야? 삼각방정식 아니야, 그치? 그럼 사인 함수를 그리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네. 거기서 뭐래? 아이고! 대빵빡세. 루트 24분의 1이니까 완전 코딱지만 았겠지. 아이고, 이렇게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루트 24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 요 x에 들어갈 값은 내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을 거야.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있을 거야. 원래 그렇게 하고선 그래프도 막 이제 힘들게 그려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밑에다가 참 고맙게 다 그려줬어. 그치? 이제 그린 거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그려줬어. 자, 쌤이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잘 봐요. 자, 여기다 어떻게 그려놨냐면 아이고 빡시다. 잘 보자. 와, 여기 보니까 야 그냥 아니, 그림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잠깐만 요렇게 된 다음에 요렇게 되고 맞죠?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아이고 요러고 앉아있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대. 미분해서 그리면 맞지? 우리 여기는 다시 요렇게 됐고 근데 이제 우리 봐봐, 여기서 이제 요런 거 하나 체크해야지. 자, 그래, 여기가 말이야 0 될 때가 요때 이때 접선의 기호 0 될 때가 이렇게 있잖아. 잠깐, 어이, 큰일 날 뻔했다. 뭐 하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미안.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가 0 될 때가 이렇게 있잖아. 됐죠? 그러면 딱 봐도 일단 얘들아 주기가 여기까지네, 그치? 뭐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잡아도 되나? 이렇게 잡으면 뭐 여기까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 봐요. 여기 0 될 때죠. 여기 언제일까? 요거죠. 여기 언제일까?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 언제일까? 여기죠. 여기 언제일까? 그렇지, 여기죠. 그다음 코사인 0 될 때가 요건데 요게 여기 중간에 껴 있잖아. 그렇지? 여기 중간에 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와 좋다. 여기가 몇일 때? 그렇지, 2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몇일 때? 그렇지, 2분의 3파이일 때. 따라오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가겠네. 이해가? 이거네, 이거.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것까지 해서 밑에 그래프를 그려줬고 우리는 여기서 미분해가지고 일단 요 정도까지의 개형까지는 여러분이 파악했어야 되고 파악했을 거라고 믿어.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렇게 생긴 그래프와 요게 이제 사인인데 얘인데 얘가 fx인데 얘랑 누구랑 y는 equal ty 교점을 얘기할 건데 t는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어? 1에서부터 14 사이래. t가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 자, 뭐 딱 볼 것도 없어. 얘들아 그냥 물어보자. 2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해볼까?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몇 나올 것 같아? 14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4 나올 거야. 알겠어? 여기 뭐야? 여기 14야. 그 다음, 여기 봐. 야, 요 밑에 거 요거 어떡하지? 요거 몇 나올까? 요거. 자, 여기서 하나 넣을게요.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그래,
지금 요거쯤 알고 싶잖아. 요거 어디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집어넣는다는 건 몇 집어넣어? 그래, 마이너스 루트 24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어디다가? 마이너스 루트 24분의 1이 사인 x일 때인 거니까 사인 x 자리에다가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돼. 그대로 넣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 3제곱하고 그냥 넣어가지고 풀어. 그러면 몇 나오냐면 써왔는디 어쩌면 좋냐. 안 써왔네요. 안 써왔어요. 자, 미안해요. 자, 하여튼 미안해. 가서 집어넣잖아. 계산을 땅 때리면 말이야. 요게 1보다 작게 나와. 1보다 작은 게 나와. 1보다 작아. 알았어? 1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 그럼 1보다 작은 값 혼자서 내가 풀었는데 그 연습장 안 갖고 왔네. 자, 하여튼 1보다 작은 값이 나와. 그러면 1보다 얘가 뭐라고? 더 작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4보다 또 작아. 그러면 됐다. 결국에 y는 equal t는 다 나왔네. 어디서 그어지게 돼 있어?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건 얘가 y는 equal t다. 설명 이해가요? 이게 y는 equal t겠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해석해야죠. y는 equal t와 fx의 뭐? 교점. 교점이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다. 여기네. 여기. 요걸 뭐라고? 작은 순서대로부터 뭐라고 하자고 요걸? 그 얘를 x1, 요걸 x2, 요걸 x3, 얘를 x4 이렇게 하지. 됐나요? 여기까지 해석돼? 해석했어야지. 이렇게 간다. 됐어. 좋아. 그래놓고서 이거 작은 수는 n번째니까 xn이라고 했어.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 오, cn이라는 걸 줬는데 cn이 뭐야? cn은 인테그랄 3 루루 2에서부터 5 루트 3. 어이씨,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치? 그 다음 f 프라임 뭐예요? x의 n t 분의 t dt 이거래. 아, 이거 뭐야 쌤? 이거 어떻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이상한데 그냥 살짝 이거 보였냐 혹시?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설마 이거 두 개 주고 여기 넣어봐. A, B가 이거다.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거 있어. 에이, 설마 이랬거든. 설마 이거 또 쓰지 않을까? 그리고 가만히 슬쩍 봤는데 어머, 재밌는 게 뭐야? 3루트 2, 5루트 3이래. 그치? 여기 봐. 여기 보여? 오, 3루트 2, 5루트 3 보여? 이때 뭐 써먹을 것 같아. 그쵸? 뭐 연결된 것 같아. 좋아. 어쨌건 이렇게 생겼대.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놓고 이걸 CN이라 그러는데 밑에 보니까 시그마 뭐라고 줬어? n이 1에서부터 100일까지를 더하래요. cn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써있는 거 써보면 뭐야? 그치, 1부터 넣으면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더하기 막 해서 어디까지? c100일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있다? 설마 이거 뭐 100일까지인데 아야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하냐는 아닐 것 같고 여기를 보세요. c1이라는 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1. 1을 딱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요거야. 근데 여기를 잘 봐. 얘가 무슨 뜻이야? f 프라임 x거든. 어디서? x1에서의 f 프라임 x니까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여기 봐. x1이 여기거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뭘까? 이거죠. 난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 거 봐봐. c2 봐봐. 여기다 2 집어넣죠. 그럼 뭐야? x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니? 그리고 여기 봐. X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맞아? 얘랑 얘는 어떻게 나올까? 그래,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지.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 느낌 와? 왜? 사인 함수 대칭성 있잖아. 그치? 대칭성 있거든. 자, 요거 부호가 반대라는 거 이해가? 얘가 5라면 얘가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를 내가 K라고 본다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이해 갔어? 그럼 여기 봐.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K라고 본다면 요 두 번째 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만 붙겠네. 그럼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다라고 쳐버린다면 이거 계산하고 자시고 필요 없이 둘이 어떻게 돼? 지워지네. 오, 얘가? 아, 이거였네. A3, A4도 여기 봐. 아, C3, C4도 여기 있네. 이거 접선의 기울기 서로 뭘까? 부호 반대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 또 지워지겠지. 야, 신난다. 다 지워지네. 어디까지 지워져? 두 개씩. 그래, 앞에 100까지 다 지워져. 누구만 남아? 그렇지. C100일만 남아. 이해 가요? 그럼 C100일만 남는데 어쨌건 얘는 주기성을 갖고 쭉 가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쫙 끌어와 봅시다. 쫙 끌고 오면 결국에 누구랑 똑같아?
그렇지. C1과 똑같아. 됐죠? 어, 그러면 결국에 이거 C1과 똑같으니까 나는 구하는 게 뭐냐면 C1은 인테그랄 3 루트 2에서부터 5 루트 3까지 F 프라임 X1 분의 T DT. 결국에 이거지. 이거 구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 이거 구하세요네. 문제가 이거 구하세요. 맞죠? 끝. 이거네. 이거 구하세요. X1 어디고? 여기고. 여기서. 맞죠? 어, 이거 구하세요. 끝. 자, 그럼 다 했어. 그럼 이제 풀어보자. 요거를 딱 풀 건데, 자, 느낌이 딱 이제 바로 못 풀죠? 이거 뭐 어떻게 풀어, 바로. 뭐 해야 될 것 같아? 어,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이게 뭐야? 근데 여기 봐. 아까 말한 것처럼 fx가 뭐? 뭐요? 그럼 여기 봐. 이제 헷갈리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여기 지금 f'x1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저게 어쨌건 미지수 x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어, x값이 여기 들어가서 그거에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선생님 봐요. 요걸요 쌤이 fx라고 치환을 해볼게. 됐어? 그럼 봐. fx가 뭐야? t죠. 이해갔니? 물론 이걸 fx1이라고 할까라고도 내가 생각을 했는데 fx라고 치환해 볼게. 그 다음 이걸 이제 미분해봐. 그러면 f'x dx죠. 요거는 미분하면 dt 맞나요? 됐죠? 오, 좋네. 어. 그 다음에 잘 봐. 내가 요거를 fx라고 바꿨거든. 그럼 봐. 인테그랄. 자, 요거 fx 바꿨어. fx 좋아. 그 다음에 나는 요거를 날리고 싶은데 보세요. 요걸 요렇게 내려봐. f'x분의 1 dt 맞아? 하, 요거 f'x dt 맞아? 쌤 요거 1이잖아요. 요거 미지수잖아 결국에. 그치? 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날아가는 거 맞니? 그럼 요걸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dx로 바꿔도 되죠. 얘가? 오, 그 다음에 3 루트 2라는 것은 어, 여기다 넣어봐. f 3루트 2네요. 제일 위에 봐봐. f 3루트 2가 몇이야? 어, 4분의 파이. 야 역시. 그치? 어. 5루트 3 여기다 넣어볼까? 5루트 3 넣으면 F 5루트 3이 몇이라 그랬어 아까? 5루트 3이 어, 3분의 파이. 이거네. 너무 좋다. 이거 맞죠? 이거잖아. 어. 자 이렇게 딱 놓고 FX 갖다 넣으면 돼요. 이제 그냥 계산이지 뭐. 이렇게 놓고 자 끝까지는 안 할게 계산. 3분의 파이 놓고 저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16 사인 세제곱 x, 어,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두 배의 sin x dx.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돼요? 어. 이거 적분 못해요? 그러면 좀 마음 아픈데. 자, 앞에 여기까지만 해줄까? 그냥 인테그랄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 이거 뭐 할까? 그래, 2 sin x로 묶을까? 묶어버리면 8 sin 제곱 x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요 사인 제곱 x 뭘로 바꿀까? 그렇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도 괜찮을까? 그럼 여기 코사인 있고 사인 있네요. 그치? 뭐 해야 돼, 이제? 그래, 아주 전형적인 치환 적분이지, 그치? 코사인을 뭐, t로 치환한 다음에, 해서 하나 두자로 바꿔서 다 풀면 되죠. 오. 여기는 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사실 30번 푸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걸 끝까지 딱, 요렇게 해서 계산을 딱 하시면, 자,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뭐가 나올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9 더하기 3분의 17 루트 2가 나올 거야. 알겠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얘를 P, 얘를 Q라고 한 다음에 거꾸로 뒤에 뺏어버리면 답 뭐 나와? 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갔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2. 자, 좀 알겠나요, 여러분? 돼요? 30번. 여러분, 사실 기존에 제가 항상 풀었던 30번보다는 사실 훨씬 쉬운 거 같은데. 그치? 뭐 그래프도 다 그려줬고 그 다음에 뭐 딱히 막힐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방향만 좀 잡았다면 이게 30번이 맞나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술술술술 풀렸을 거고 또 제가 이제 그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모평 보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끝까지 고민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되고, 특히. 그래서 모평 끝나고 바로 해설 강의 듣지 말고 혼자 막 고민해봐 그랬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어쩌면 혼자 고민하다 30분도 한번 멋있게 딱 혼자 풀어내서 감동을 받은 친구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랬을 거라고 믿어. 잘했어요.